안녕하십니까. 월컴입니다. 자, 더킹강 이빙을 저기 뭐야 샌드백이나 대고 할 수 있는 훈련 방법 아주 뭐 효과적입니다. 아주 좋죠. 실전에서도 많이 써먹고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현실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오랜만에 찍는데 자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더킹 이빙 요거 연습을 따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요거 쓱 갔다가 멈춰가야 돼요. 왼발이 완벽하게 체중이 넘어가고 허리가 완벽하게 돌아가야 돼요. 쓱 이빙도 쓱 더킹 이빙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따로 그런 다음에 샌드백에다가 하는 방법 보세요. 샌드백에다 할 때는 내가 받아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상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근접거리에서 꼰뚜로 근접거리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. 근접거리에서 쓱 빠졌다고 해서 배 때리고 올리고 쓱 해서 엎어든 구기도 쓱 이거 어느 순간에 쓱 상대 주먹 근데 완전히 빠져줘야 되거든요. 더킹 이빙 완전히 연습할 때 완전히 빠져줘야 나중에 실전에서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. 뭐 이런 것도 짧은 게 약간 오픈 되면서도 실전에서는 약간 오픈이 되겠죠. 완벽하게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완벽하게 쑥 빠져줘야 돼요. 그 다음에 받아치는 거 빼고 받아치는 거.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. 더킹 이빙을 하는 이유는 피하고 받아치겠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. 상대 주먹만 피하면 멀리 도망가면 되죠. 근데 내가 반격을 못해.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받아치기 위한 거리를 잘 잡아야 된다. 그게 바로 더킹과 이빙이다. 붙었습니다. 더킹 이빙 아주 효과적인 훈련 방법. 더킹 멈춰봐야 돼. 멈추고 나서 펀치까지 빵빵 쑥쑥 멈추고 더킹 멈추고 나서 좀 낮춰서 때도 때려보고 위도 때려보고 쑥쑥 훅도 때려보고 팔도 때려보고 쑥쑥 위빙 줬다가 훅 때리고 위빙 줬다가 훅 때리고 배 때리고 위 때리고 쑥쑥 빵빵 쑥쑥 연타도 때리고 연타도 때리다가 쑥쑥 빵 주고 다리 주고 양배양으로 빵빵빵빵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, 때리고 근접 거리에서 더킹이 밀리거든요. 요 거리를 잘 잡아야 돼. 그래서 때렸다가 아니 멈췄다가 때려보고 더킹 일단 더킹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멈추고 나서 때려봐야 돼. 내가 이 거리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거리인가 펀치를. 그게 중요합니다. 피하고 때리는 게 중요해. 이건 피하고 때리겠다는 내가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킹 이빙을 하는 거지. 뭘 도망가면 돼요. 상대 주먹 피하려면 이해가시겠죠? 그래서 더킹 이빙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. 그 다음에 펀치까지 빡 빵, 쑥, 빵, 엎어주고, 훅, 쑥, 빵, 빵, 렌카도 때려보고, 또, 흔들면은, 이렇게 멈춰봐. 이렇게, 위빙. 흔들면 이제 잽잽 주면서, 아주 울면서 다시. 또, 볼 앞에서도 요거, 그냥 제대로. 이렇게, 위빙. 나중에 짧게 되겠죠, 쑥. 다 그 쓱쓱이 다 그런 연장이겠죠, 어떻게 보면.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앞으로 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